전화생으로 있다 보면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보게 되잖아요. 보면 자기한테 굉장히 가혹하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거야, 뭐 아침잠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그 시간에 나오시고 그 시간에 일하시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고 자료 수집 다 하시고. 선생님의 철저함에 제가 놀랐죠. 제가 아,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지없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안 되면 보충 취재하고, 그러니까 제가 단련이 되는 순간이었었죠. 계속해서 그러한 철저함, 그 디테일적인 면들,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. 사람 지켜보고 있으니 얘는 부끄러워서 안 나오네. 또 화살표가 어디로 갔어 이거? 커서 가져간 거예요? 양수야. 예. 양수야. 양수 이름 밝게. 예. 커피 약간 내려. 양수야. 예. 점심시키면 분위기 미안한데. 야, 양수야, 왜 눈 흐려졌어? 지희야, 아까 내 저기 해산 내장 내놨는데 그거 다 녹았나? 아니, 안 녹았어. 하나도 안 녹았어? 그건 아니고. 먹을. 위에 얼음이 조금 있더라고요. 얼음이 있냐? 하여튼 계속 그대로 놔둬. 네. 지금 안 먹으면 이따 저녁이라도 먹어야지. 근데 저거 내장? 저거 그냥 먹는 거예요? 그 딱? 그럼 반반씩 돌릴까요? 그냥 물 저기 뜨신 물 받아 그 위에다 살짝 띄워 그릇을. 어, 그렇게 했어. 그렇게.
견제는 게 맞는 줄 알아. 야, 만찬 없고 뭐 없냐? 왜? 만찬 뭐 없어? 아, 오뎅볶음 할게요. 아, 오뎅국? 오뎅볶음. 응? 어? 오뎅볶음이요. 네, 고기도 맛있는 거. 그럼 국은 없고? 그냥 미역국일까요? 어, 미역국 있네. 어. 우리 뭐 국은 없냐? 계란국. 지금 막말을 계란국이야. 근데 내가 작업을 오전에 하루 일을 다 해버려야 돼. 그리고 오후에는 막 나른하고 스태미나 떨어져갖고 내가 지금 낮잠을 한 자야 되는데 그러세요. 나가 있을게. 그러면 집에 가. 왜요? 아니 잠자는데 그게 내일 못 자고 있잖아 저. 아 정말요? 그럼 나가 있을게. 나는 절대 배신을 안 해. 이제 막 못 모르고 막 덤벼들고 까불고 그러다가 다치고 그러는 거지. 막 위험한 바위길 가고 그러는 그러다 다치는 건데 산에 오면은 일단 조용해. 그리고 항상 갈 때마다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. 나한테 뭘 베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산이. 그 제가 허 선생님을 영화 끝나고도 만났었는데 허 선생님 역시 어디에 매여 있는 인간은 아니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여행도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. 그 허 선생님한테 좀 놀라웠던 건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걸 계속 찍는 거예요. 어떤 요트 아주 낡고 큰 요트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요트의 문고리며 계단이며 뭐 나무들의 디테일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계속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신 거죠.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관찰력, 뭐 사람에 대한 어떤 통찰,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그게 습관화되고 내면화돼 있으시더라고요. 커피를 취재하면서 너무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요? 실내에서만 하니까 너무 좋아요. 예전에는 이제 정말 배도 타고 뭐 산도 넘어가고 뭐 석청 취재하기 위해서 바위도 타고 정말 뭐 등산하는 사람들 그 취재하기 위해서 저도 짐 지고 뭐 백두다간도 하고 그랬지만 취재가 피곤했지만 에너지도 결국 많이 받아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죠. 예. 솔직히 좀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. 그거는 한 번은 그 신사동에서 선생님을 뵀는데. 선생님이 되게 소탈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여름이었는데 그 은행에 앉아 계셨더라고요. 은행에 이제 객장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시원하고 그 신문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또 사람들도 관찰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등산모 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앉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주 그런다고. 일상생활에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그 관찰 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묻혀서 거기서
어떤 이제 그림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이게 참 대가하신데 그런 작가로서 호기심 또는 그런 것들이 생활에 굉장히 묻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마감 한번 끝나면 옆에 스크랩북이 이만큼 쌓여 있는 분이시니까. 오늘은 마요일 19번 호라고요. 인생사가 너무 잘 녹아 있어가지고요. 저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만화를. 네.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작품은 각시탈입니다. 각시탈은 제 인생의 걸작이에요. 정말 좋아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허영만 선생님의 제일 처음 봤던 작품, 그 48 플러스 1년이라는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그 화투패가 48장,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의 욕심으로는 플러스 한 장, 욕망의 한 장이 더 있는 거죠. 욕망 때문에 파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큰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요. 가장 좋아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. 저는 선생님의 그러니까 정황을 보여주는 컷들, 그러니까 약간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경샷이라고 하나요? 여기에서 이제 그 공간감,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. 그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이. 그리고 그 페이지 연출하는 방식, 그러니까 여백을 살리면서도 줄기를 딱 뽑아내는. 작품 자체로 좋아하는 건 오한강이고요. 또 영화로 만들고 싶은 건 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벽에 그 어떤 놀라운 디테일들이 나와요. 담배 한 개비 있어요. 담배 한 개비. 담배 한 개비라는 그 권투 선수로 실패한 사람 얘긴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사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건 망치요. 망치는 그 캐릭터가 이뻐갖고 내가 그리면서도 굉장히 재밌었으니까. 그리고 뭐 이제 뭐 각시탈도 있고 뭐 오한강도 있고 215개나 했으니까 제법 있겠죠.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또 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. 최소한 8권을 해야지 허영만이라는 이름을 대본수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권수가 8권이었어. 그래서 그 권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생들을 최고 많았을 때 27명까지 했었는데, 그랬던 과정들이 이제 아쉽죠. 부끄러워, 많이 할수록 허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오? 그러니까 나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게 많은 작품들이 막 내 허영만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으니까. 그러니까 뭐 그래 한데 나머지 원고를 다 불을 태울까. 한편으로는 태운다고 해서 그 흔적들이 다 없어지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. 그렇지만 분명히 속고기는 속아야 돼. 혹은 뭐 얼마 전에 피카소 무슨 손녀가가 뭐 갖고 있는 뭐 10,000점? 1,000점? 피카소 유작들을 내놔서 한꺼번에 팔겠다고 그러더라고. 아, 피카소가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. 이런 이 양반이 미술계 허영만 아닌가. 40년, 내가 66년부터 만화를 그렸고 데뷔한 지는 40년 됐는데
통틀으면 이제 49년이요. 근데 20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렸으니까 그동안 얻은 것은 독자들이고 잃은 것은 내 머리카락이다. 그리고 40년 데뷔해서 40년 동안 만화를 그리면서 느꼈던 것은 이거는 목적지도 없는 끊임없는 항해다. 중간에 비바람도 치고 뭐 바람도 안 불고 저기 뭐 표류하고 그랬을지언정 이 배는 허영만이라는 배는 항상 어디든지 가고 있다. 위험 속에 항상 노출돼 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끝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. 앞으로 얼만큼 더 해야 될지도 모른다. 그때는 5년씩 잘랐어요. 내가 앞으로는 5년 동안 수명이 다, 5년 후에는 수명이 다 할 것이다. 그 다음에도 또 5년.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5년이 길어. 지금 3년씩 잘랐어요. 그렇지만 나는 그 뒤에도 완전히 끝난 3년이 아니고 또 다른, 종류가 다른 또 3년을 가고 있을 거예요. 연재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그 만화 일기를 계속 쓴다든지 그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완전 방전은 뭐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겠나.